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현장은 안동시 길안면입니다. 어제까지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이 비었습니다. 여기서 손 한번 들어줘. 현장 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현장에 도착하였습니다. 오늘의 작업은 사과 분류하는 곳인데, 예전 저희가 작업을 했던 곳입니다. 건축 면적이 준축되면서 소방도 해야 돼서 오늘은 소방을 하러 왔습니다. 여기는 소방 중에서도 경보 설비만 할 것입니다. 유도등을 단 모습입니다. 지금은 전원 투입이 되지 않아 아직 불이 오지 않습니다. 최종적으로 전원 투입한 뒤에 불 오는 것도 찍어 보겠습니다. 속보 세트를 달기 전입니다. 백의사 이쁘게 달아라. 지금 소방 라인을 조인하고 있습니다. 뒤에서 촬영하니까 힘이 드네요. 2번. 좋겠다, 이거. 아주. 좋겠다. 진짜 좋겠다. 야, 진짜 좋겠다. 이거 시발. 표시한. 조용해, 이 표시한 게. 전선 밀면서 닦았습니다. 좋대. 찾고 다시 찍겠습니다. 소방에선 번호가 중요합니다. 잘못 조인하면 최종적으로 나중에 또 찾아야 됩니다. 그렇지 않기 위해선 표시한 번호대로 조인을 잘 해야 합니다. 빨리 조인 뭐하나? 조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답답해 죽겠습니다. 번호대로 잘 조인하고 있나? 혼자 뭘 시각 미리 보지.
마켓 조인했지? 지금 안 좀 찾아보지 저 같은 건 뭘 왜? 그 번호 말로 표시해. 내가 이거 하라니까 네가 올라오라 그래가 씨다. 나는 이거 영상 찍어야 되니까 그러지. 드디어 조회를 다 했습니다. 맞지, 다 했지. 아까 이쪽 거 남았거든. 전 그냥 안 쓰는 거. 이제 결선을 하여 유도동에 불이 옵니다. 속보 세트 장착된 모습입니다.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. 내부는 이런 모습입니다. 보시다시피 경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. 불이 났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이 경종이 울립니다. 이제 전 창고 소방공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입니다. 오늘도 날이 무척 좋습니다.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